아무튼 클린턴보다는 트럼프가 현재 상황, 현재 시각 216명으로 더 앞서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뭐 정치 얘기만 계속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자면 올해 배당액이 사상 최대입니다. 그래서 20조를 배당해요. 우리나라에서 20조 배당하고 그래서 배당도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어땠습니까? 배당 수익률이 더 올라가요. 저평가될 수 있도록 저평가될수록 배당이 올라가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배당이 사상 최대예요. 예전에 작년에 이게 18조였거든요. 18조인데 9% 10% 내려가지고 20조로 올라 붙었습니다. 굉장하죠. 그래서 우리가 배당 수익이 높은 종목들에 이제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. 이렇게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배당 투자하면은 배당도 챙기고 일석이조 아닙니까? 또 다시 올라가면은 주가도 챙기고. 어쨌든 또 지금 세제 혜택이 있어요. 세제 혜택. 세금 혜택이 있어가지고 배당 주는 회사들한테 국가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니까 계속 2018년까지 배당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엘리엇에서도 삼성전자가 배당을 좀 특별 배당 더 지급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또 국민연금 최근에 뭐 8조가량 연말까지 8조가량 하고 연뭐 이번 달까지 1조가량 중소기업 투자안이 많이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이 국민연금도 배당이 낮은 기업들을 추려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저배당 기업에